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 아나운서 정병진입니다. 갑자기 배탈이 나거나 다치게 되면 경황이 없어서 어느 병원에 가야 할지 즉각 판단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또 추석 같은 명절이나 휴일에는 문을 닫는 병원들도 있기 때문에 어느 병원이 문을 열었는지 일일이 확인하기가 어렵죠. 이럴 때 쓸만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 있다고 합니다. 의료 정보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잠시 후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에 살펴봅니다. 오늘 전해드릴 수도권 뉴스는 잘못된 외국어 바로잡기 소식입니다. 서울시가 외국인 관광객들이 편리하게 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잘못된 외국어 표기를 바로잡는 캠페인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오늘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잘못된 외국어 표기를 보신 시민은 서울시에 신고하면 됩니다. 특히 각종 안내 표지판에 잘못된 외국어 표기를 고쳐 선진 관광도시의 위상을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서울시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아침 오프닝 곡은 스티비 원더와 폴 맥카트니가 함께 부른 노래 준비했습니다. 에보니 앤 아이보리. 수도권 투데이 출발합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 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소식이 궁금할 땐 2,500만 수도권 사람들을 위한 오늘의 이슈 투데이 이슈 점검. 네,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입니다. 추석 연휴에 갑자기 아프거나 다치는 경우 가까운 병원이나 당번 약국을 찾을 수 있는 건강정보 앱이 개발됐다고 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만든 건데요. 심평원의 의료정보 분석실 이태선 실장을 스튜디오에서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에요. 네네. 저, 저는 건강보험공단은 제가 건보료를 자주 내기 때문에 예. 알고 있지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좀 생소한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저희는 보통 이제 심평원 또는 심사평가원 이렇게 부르는데요. 예.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와 함께 38년 된 기관입니다. 많이 잘 모르시는데. 저희가 건강보험제도가 이제 그 77년도에 도입이 되면서 결국 12년 만에 1989년이죠. 예. 이때 이제 그 전 국민 도시 자영자까지 확대해서 전국민 보험이 됐는데. 그렇죠. 예, 이 과정에서 주된 업무들. 주된 업무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건강보험을 어떤 부분을 이제 보험을 적용할 것인지. 예. 또 어떤 사람들. 옛날에는 이제 큰 기업에 있는 대기업. 이런데 이제 근로자들이 주로 가입이 됐었는데 이게 점점 이제 5인 이상, 16인 이상 또 저기 지역, 농어촌, 도시 자영자 이런 식으로 예. 확대해 나가는 과정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리고 조합주의 한 300여 개 조합이 있었는데 예. 이런 조합들을 설립하고 지원하는 이런 이제 사실은 건강보험을 우리나라에 있게 한 이런 실무를 총괄해서 수행해 왔던 기관입니다. 아 정말. 뼈대가 네, 든든한 그런 뼈대가. 건강보험의 뼈대가 되어주는 예. 그런 기관인데요. 예. 그러니까 기관 대 기관으로서 많이 이제 활약을 한 기관인데 네. 공단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2000년도에 예. 전국의 의료보험 조합이 이제 300여 개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런 의료보험 관리 운영 시스템을 이제 통합하게 됩니다. 예. 통합을 해서 통합한 보험자. 를 건강보험공단으로 설립을 하고 예. 저희는 이전부터 해오던 이제 건강보험에 대한 정책 개발, 급여 기준 이런 것부터 진료비 심사, 평가 이런 업무들을 계속하면서 예. 분리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정부가 관장하는 이 의료보험 사업을 이렇게 이제 보험료를 부과징수하는 파트 쪽하고 예. 진료비를 심사평가하는 파트 쪽 이렇게 나눠서 두 기관이 결국 정책을 집행하는 그렇게 이런 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그러면 이렇게 기관들에게 적용되는 정책들 네. 좀 구체적으로 디자인을 하고 예. 그런데 일반 청취자께서 직접적으로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책들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저희 심평원이 사실은 이제 국민들께 좀 생소한 이유는 이 건강보험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민원 이런 부분들이 아니고. 저희는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려면 이제 각종 수술이나 검사
약, 치료재료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가격 결정을 정하는 이 룰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룰을 정하고 이 룰에 따라서 병원에서 진료가 이루어지는 부분들을 이제 심사평가하는 이제 이런 일들을 해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아무래도 의료 부분 전문 분야에 대한 정보나 그 안내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주로 해오는 일들이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는 국민들과 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했다. 네. 이 내용인데요. 네. 자, 앱을 이용해서 병원을 찾는 방법 그리고 약국도 알 수 있고 다양한 의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인데 어떤 앱인가요?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우리 심평원에서 만든 건강정보 앱은 그동안에 이제 여러 가지 앱들이 좀 이렇게 난립하고 있었습니다만은 예. 저희 심평원이 이 병원에 대한 각종 그 정보나 의료에 관한 부분들의 전문성을 갖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공신력 있게 국민들에게 좀 전달을 해드려야 되겠다. 아, 실제 필요한 부분들을 쉽게 그런 의미에서 시작을 했고요. 예. 실시간으로 문을 연 병원이라든지 응급병원 또 어르신들을 모시기 위한 요양병원들 이런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필요한 정보를 스마트폰으로 이제 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개발을 한 겁니다. 예, 그렇군요. 저 이제 앱을 받아봤어요. 네. 건강정보 이런 제목으로 예. 이용할 수 있는 앱인데 뭐 손쉬운 병원 찾기 내 주변의 병원도 찾을 수 있고 약국도 찾을 수 있네요. 네네. 네, 많은 분들이 좀 이용을 하고 있나요? 네, 지금 그 저희가 금년도에 이 부분들을 조금 버전업 시켜서 새로 이제 그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한 예. 40만 명 정도가 그 이용을 하고 있고요. 이게 급속히 그 이용자가 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40만 명 꽤 많은 이용자가 있네요. 네, 보건 의료 정보 이쪽 보건 정보 계통에서는 예. 탑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구글 뭐 플레이 스토어나 예. 뭐 아이폰 같은 경우도 그 관련 앱을 다운받는 곳에서 다 받을 수 있는 거죠? 네, 저희는 그 뭐 구글이나 그 안드로이드폰 제한 없이 다 어플리케이션 다운받으시면은 예. 예, 사용이 가능합니다. 보니까 지금 다양한 정보가 이 앱 속에 담겨 있거든요. 네. 이제 조금 있으면 최대 명절 네. 추석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렇죠. 문제는 연휴 기간에 대부분의 병원이 쉬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만든 이 앱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네, 이 지금 이 앱은 저희가 그 위치 기반 예. 인공위성을 통해서 받는 위치 기반으로 해서 바로 자기 있는 곳에서 가까운 곳이나 이런 부분들을 바로 GPS를 연결을 해서 안내해 주는 예. 네, 그런 병원입니다. 그래서 자기 이용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예, 자기 위치를 기반으로 해서 가까운데 예, 긴급하게 그 필요한 경우에 병원을 찾아서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고요. 또 병원까지 가는 그 길 안내 서비스도 제공을 합니다. 그 병원의 병상 수라든지 진료 과목 또 의료 인력 시설 장비 또 진료 가능한 분야 등 상세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이용할 수 있고 또 심야 시간에도 안전상비약을 요새 이제 수포에서 팝니다. 네. 그래서 저희 심평원에서는 의약품 유통에 관한 이런 그 모든 정보를 저희가 유통센터를 통해서 그것들을 이제 생산하고 소비되는 이런 부분들을 다 관리하고 있어서 예. 이런 이제 안전상비약이 수포에 들어가는 내용까지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 앱에서 바로 연결을 해서 어느 수포에서 이런 약들을 팔고 있는지 바로 연결해서 갈 수가 있습니다. 이 앱을 보니까요. 또 내가 먹는 약 알아보기 예. 이런 서비스가 있네요.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예, 내가 먹는 약 알아보기는 이제 저희가 그 저희 심평원에서 그동안 많이 이제 홍보하기를 DUR 서비스라 그래서 DUR 서비스. 예, 그 의약품 안심 서비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은 사실 우리가 병원에 가면은 데스크에서 직접 예. 의사분들하고 진찰을 받으면서 거기서 바로 이제 처방을 내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약이나 이런 부분들을. 그런데 이 부분들이 지금 그 이 병원 저 병원을 다니실 때에 중복해서 받으실 수 있을 그런 위험성이 많이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을 차단하기 위해서 저희가 DUR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병원에서 의사분들이 데스크에서 바로 약을 처방할 때 이 약이 이미 다른 병원에서 처방이 됐는지 또 이 동일한 효능 성분을 가지고 있는 약을 드시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셔서 예. 거기서 바로 이제 이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차단하는 서비스인데
아마 그런 부분들을 결국 거기에 약에 대한 중복이라든지 또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약, 또 임산부가 먹으면 안 되는 약이죠. 연령 일정한 연령층에서 먹으면 안 되는 약, 그렇죠. 이런 약들이 있습니다. 서로 이제 이 상호작용을 통해서 건강에 위해를 주는 이런 약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바로 데스크에서 의사들이 실시간으로 이제 이것들을 중복도 안 되게 걸르는 건데 네. 이런 부분도 앱에서 그런 약들을 이렇게 이제 검색을 해서 통합적으로 할 수가 있다. 통합적으로 이 약이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정보분석실의 이태선 실장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보니까요, 또 병원 평가 항목이 있어요. 병원 평가 항목을 누르면 병원에 대한 다양한 그 평가 항목이 나오는데 이거 누가 평가해서 어떤 내용이 나오는 건가요? 네. 저희 심사평가원이 2000년도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이제 77년부터 쭉 이 건강보험 업무를 수행해 오다가 2000년도에 이제 공단과 이렇게 분리 설립이 되면서 그때 이제 환자들에 대한 그 저 의료를 이용하시는 분들에 있어서 의약학적인 또 비용 효과적인 이런 쪽의 의료 이용을 하실 수 있도록 그 기능을 수행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 급여 적정성 평가 기능을 전에는 이제 심사 기능을 주로 수행하다가 진료비에 대한 이제 그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적정성 평가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네. 네, 이 과정에서 저희가 주요한 수술 질병 또 국민들의 관심이 있는 이런 쪽의 진료에 있어서 병원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병원 평가 결과 등급을 저희가 나름대로 설정을 해서 네. 네, 이제 잘하는 병원 또 조금 부족한 병원 이런 식으로 평가 한 등급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등급들도 이 앱에 병원 정보에서 바로 찾아서 내가 가는 병원들이 내가 원하는 진료를 받는 경우에 이게 진료를 잘 하고 있는 병원인지 이런 부분도 확인을 해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내가 가고자 하는 병원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정보를 알 수 예, 있는 예, 예. 무엇보다 평가 항목도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네. 이용하시는 분들이 구분을 해서 예. 좀 정보를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요양병원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 앱을 활용할 수 있다고요? 예, 지금 그 부모님들의 세대나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요새 요양병원을 많이 찾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가까운 요양병원이 어디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은 기본이고 요양병원에 대해서도 뭔가 선택할 수 있는 정보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요양병원 평가 정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양병원들에 대한 평가 부분은 지금 그 의료기관 평가 인증원에서 하는 기본적인 시설 인력 이런 데 대한 기본 평가, 환자 안전 등에 대한 평가입니다. 예. 이제 어떤 구조에 대한 이런 부분이 있고 저희 심평원은 그 서비스 질에 대한 요양병원들이 의료 서비스 질이 질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평가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평가 결과를 일단 제공을 해서 요양병원을 선택하시는 분들에게 그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국민에게 유용한 정보가 담긴 앱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마지막으로 이 앱을 좀 어떻게 더 향후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이 건강정보 앱은 사실 우리나라에서 그 가장 이쪽 분야에 대한 또 일을 또 공적으로 정보 준정보기관으로서 이런 것들을 하는 기관으로서 책임 있게 이런 부분들을 잘 소비자들한테 책임 있는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쉽고 편리하게 그리고 무엇보다 믿고 찾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중심으로서 저희가 국민들 소비자들이 원하는 의견들을 적극 반영을 해서 이런 부분들을 잘 발전시켜 나갈 생각입니다. 그렇죠. 국민들의 의견 그리고 네. 이 앱을 이용한 분들의 다양한 네. 또 말씀을 청취를 해서 그렇죠. 향후에 예. 발전 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하겠다 이런 말씀이었네요. 네. 자, 지금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정보분석실의 이태선 실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장동에 사는 박주연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 예쁜 며느리 임신해서 행복해하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주산해서 구급차 경험까지 하고 무섭고 힘들었지만
아기는 이제 인큐베이터에서 잘 자랄 거라 생각하고요. 조금만 참고 너무 아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면서 몸조리 잘하자. 사랑한다 대영아. 힘내라. 화이팅. 힘내라 대한민국에서는 여러분의 힘내라 사연을 기다립니다. 지금 샵 0945번 50원이 부과되는 우물정 0945번으로 짧은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힘이 필요한 분들에게 여러분의 사연과 힘내라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샵 0945번 누구누구에게 어떤 힘이 필요하다고 보내주세요. 힘내라 대한민국 오늘은 박주연 씨가 힘내라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며느리에게 힘을 드리셨네요. 참 추석을 앞두고 있는데 훈훈한 사연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중국어 수강권을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선물들 소개해드릴게요. 한국 뮤지컬 대상 수상에 빛나는 웰메이드 창작 뮤지컬 오 당신이 잠든 사이 관람권, 불스원에서 차량관리용품 3종 세트, 세상에서 가장 귀한 차를 위한 카업에서 10만원 상당의 광택용품 7종 세트, 참 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 10만원 상당의 온라인 수강권을 드립니다. 정보용료 50원이 부과되는 샵 0945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저희가 방송 참여 기회도 드리고 선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박주연 씨가 신청하신 노래는 며느님께서 좋아하는 노래라고 하네요. 이승철의 My Love. 안녕하세요. 임시안입니다. 시원한 폭포 소리가 들리세요? 있는 그대로의 자연스러움을 간직한 폭포처럼 맑고 깨끗한 칠성 사이다가 우리 곁에 있습니다. 변함없이 맑고 깨끗한 칠성 사이다. 마침내 숨이 멎을 듯한 절정의 살다. 반퍼센트럴 프루지오 서밋 10월 오픈 대우건설. 개인연금 가입했다. 나도 가입했다. 와, 10만원 넣었는데 12만원이 쌓인다. 놀랍다. 카드 쓰면 연금이 월 2만원 더 쌓인다. KDB 대우증권 연금저축 신용카드 서비스. Thank you very much. KDB 대우증권. 연금저축 월 10만원 납입, 신용카드 100만원 사용 시 2% 캐시백 적립,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네, 수도권 투데이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잠시 후 저는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도박 중독 예방을 위해서 노력하는 개그맨 황기순입니다. 저는 요즘 도박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강연을 다니는데요. 지금도 우리 주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도박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본인이나 가족이 그런 고통 속에 있다면 24시간 상담 전화 1336을 눌러보세요. 전문가들로부터 도움을 받는 희망의 빛 상담 전화입니다. 도박 문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국번 없이 1336. 예방부터 치유까지 24시간 상담으로 도움을 드립니다. 이 캠페인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가 함께합니다. 수도권과 관련된 소식은 모두 여기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수도권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네, 목요일이죠. 수도권 웰빙 시대입니다. 매주 목요일은 미녀 개그우먼 남정미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기분 좋으네요. 정병진 아나운서. 그쵸? 예. 또 이제 명절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아, 그래서 덕담하신 네. 거예요? 생각도 없는? 마음에도 없는 얘기했구나. 아니, 진심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병진 아나운서는 고향이 어디세요? 네, 아, 저는 충남 보령시가 제 고향인데요. 보령? 예. 그 저희 코미디언 선배님 계신. 네, 남인석 씨. 선배. 네, 와, 맞습니다. 그러시구나. 네, 충남 보령시가 제 고향입니다. 추석 때 내려가나요? 저는 추석에 방송이 잡혀 있어서 부모님이 올라오는 역귀성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렇게 이번 추석은 보낼 것 같네요. 아, 그래요. 이렇게 이제 올 추석 연휴에는 보면 이런 정보들 많이 읽어보시고 또 이제 앱이나 이런 걸 찾아보실 텐데. 그렇죠. 이번 추석 연휴는 고속도로 귀성길 평균 소요 시간이 작년보다 2시간 이상 늘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네. 뭐 이제 부모님께서는 올라오시니까 이런 거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은데요. 네. 서울에서 부산의 경우는 7시간 30분이 걸릴 것
것이라고 하고 고속도로는 26일 토요일 오전에서 귀경길은 당일인 27일 일요일 오후에 가장 붐빌 것으로 예상된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네, 그렇죠. 이게 이번 연휴가 좀 짧아서 네. 좀 한 날 한 시에 좀 몰린다 이런 이유 때문에 좀 소요 시간이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요. 네네. 이렇게 고속도로가 꽉 막히면 참 머리도 지끈지끈하고 다리도 아프고 답답하지만 맞아요. 그래도 추석은 또 반갑고 즐겁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추석은 설과 단오와 함께 우리나라 3대 명절의 하나로 꼽히는데요. 예. 추석이 되면 한더위도 물러가고 서늘한 가을철로 접어든 때가 됩니다. 뭐 오곡이 무르익어서 황금빛으로 물드니 온갖 과일이 풍성하고 나누는 큰 기쁨인 이 계절. 가족들 만나기 딱 좋은 명절인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정미 씨가 추석의 유래에 대해서 조사해봤다고요. 예, 추석의 기원이나 유래에 대해서 정확히 밝힐 수는 없지만 고대로부터 있어왔던 달에 대한 신앙에서 그 뿌리를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들에게 날마다 세상을 밝혀주는 태양은 당연한 존재였지만 한 달에 한 번 만월을 이루는 달은 고마운 존재였다고 해요. 왜죠? 밤 이 어두우면 맹수의 접근도 알 수 없고 적의 습격도 눈으로 볼 수가 없었잖아요. 네. 인간에게 있어 이 어두운 밤은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이제 만월은 인간의 고마운 존재였던 거죠. 훤히 다 보일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무서울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달에게 감사하다는 뜻의 축제를 벌이게 됩니다. 네. 그래서 1년 중에 가장 큰 만월을 이루는 8월 15일. 추석이 큰 명절로 여겨지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만월 아래에서 축제를 벌이고 먹고 마시고 놀면서 춤을 추었는데요. 네. 그때 줄다리기, 씨름, 강강수월래 등의 놀이가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고대의 만월을 갈망하고 숭상하던 시대 1년 중 가장 달이 밝은 날 우리 민족 최대의 축제가 시작됐고 후에 의식화되어서 명절로 제정되며 오늘날까지 전승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기원에 대해서는 삼국사기에 잘 나타나 있다고 하네요. 자, 명절 8월 15일 추석 이 음력으로 한가위인데 네. 한가위라고도 또 부르지만 가베, 가위, 중추절 다양하게 불리지 않나요? 예, 그렇습니다. 한가위의 한자는 크다라는 뜻이고요. 가위의 가위라는 말은 가운데라는 뜻을 가진 옛말입니다. 네. 8월 15일인 한가위는 8월의 한가운데 있는 큰 날이라는 의미겠지요. 그리고 가위라는 말은 신라시대 때 길쌈놀이를 하던 가베에서 유래한 것인데요. 네. 길쌈이란 실을 짜는 것을 말합니다. 이즈음에서 배 짜는 놀이를 했었는데 경기에서 진 편이 이긴 편에 잔치를 베풀게 되므로 갚는다라는 뜻에서 나왔을 것이다 라고 유추를 하기도 하네요. 네. 고려시대의 노래인 동동에도 가베라고 적혀 있었음을 보면 이 명칭은 그때부터 지속됐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렇군요. 중추절은 그러면은 유래가 어떻게 되나요? 네, 중추절은 가을에 초추, 중추, 종추 세 달로 나뉘어서 음력 8월 중간이 들어있음으로 붙여진 이름입니다. 예. 중추절. 여름처럼 덥지도 않고 겨울처럼 춥지도 않아서 살기에 알맞은 계절이다. 그래서 속담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큼만 하라는 말이 있잖아요. 정말 요즘 날씨 좋아요. 맞아요. 맞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넓은 들판 오곡이 무르익어 황금빛으로 물들어 온갖 과일이 풍성할 때 추수의 계절 햇곡식으로 밥, 떡, 술을 만드는 것이 추석만의 특징입니다. 네, 그렇죠. 또 추석 떡하면 송편 빼놓을 수 없잖아요. 맞습니다. 햅쌀로 만든 송편 속에 넣는 콩, 팥, 밤, 대추 등도 모두 햇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네. 송편 예쁘게 만들면 예쁜 배우자 만난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잘못 만들면 못생긴 배우자 만나게 된다고 해서 처녀총각들은 예쁘게 만들려고 솜씨를 보이고요. 또 태중인인 부인이 태아가 아들인지 딸인지 궁금할 때 송편 속에 바늘이나 솔잎을 가로넣고 찐 다음 네. 한쪽을 깨물어서 바늘의 귀 쪽이나 솔잎이 붙은 쪽을 깨물면 딸을 낳고 바늘의 뾰족한 곳이나 솔잎의 끝쪽을 깨물면 아들을 낳을 징조라고 점을 쳤다고도 하네요. 네. 네. 지난주에 우리가 먹으면 좋은 제철 음식 알아봤잖아요. 그렇죠. 가을 과일로는 감, 밤, 대추, 호두, 은행, 모과 등이 있고 요즘엔 사과와 배가 추가되었으니까 얘네들 꼭 챙겨 드시는 거 잊지 마세요. 네. 또 지역에 따라서 송편 남으면 그 찌개에 넣어서 맞아요, 맞아요, 드시는 맞아요. 분들도 있거든요. 네네, 맞아요, 다 맞아요. 먹어야 됩니다. 네. 자, 추석 때 볼만한 공연도 있다고요. 예,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국 뮤지컬 대상 수상에 빛나는 웰메이드 창작 뮤지컬입니다. 오, 당신이 잠든 사이 가지고 왔습니다. 네. 2005년 초연 후에 올해로 10주년을 맞았다고 하죠. 오 당신이 잠든 사이는 김종옥 찾기, 형제는 용감했다, 그날 등으로 뮤지컬계 히트메이커로 자리 잡은 장유정 연출가의 데뷔작이기도 합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일단 그 카톨릭 재단 무료병원이 배경입니다. 크리스마스 특집 생방송을 하루 앞두고 인터뷰 대상자인 하반신 마비 환자 최병호가 사라지면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네. 병원장인 베드로 신부는 크리스마스 특집 생방송으로 기부금을 마련할 아주
야심찬 계획을 갖고 있었지만 인터뷰 대상자인 최병호가 사라지면서 아주 큰 혼란에 빠지게 되고 직접 환자 찾기에 나서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병원에 머무는 환자들의 과거사가 하나둘씩 등장하게 되는데 이 과정을 세밀하게 보여주는 뮤지컬이 바로 오! 당신이 잠든 사이입니다. 그렇군요. 이 뮤지컬이 좀 추석 연휴에 보기 좋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인 9월 26일, 그러니까 이번 주 토요일부터 9월 29일, 다음 주 화요일까지 공연을 기간 동안 예매하시는 관광객들한테 50% 할인된 금액으로 공연을 보여주신다고 해요. 그렇군요. 네네. 그러니까 이번 추석에 좀 넉넉하게 보내시라고 저희 네. 수도권 투데이에서도 우리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뮤지컬 오 당신이 잠든 사이 티켓을 쏘기로 했죠. 예, 그렇습니다. 청취자분들 이제 귀 쫑긋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초대 일자가 있어요. 스케줄이 맞으시는지 잘 확인하십시오. 9월 28일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9월 28일 다음 주 월요일 오후 8시 공연이고요. 1인 2매 총 5쌍께 이 뮤지컬 선물 오 당신이 잠든 사이 쏘겠습니다. 네.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연 일자 다시 한번 공지할게요. 다음 주 월요일 저녁 8시란 점 꼭 기억하시고 가능하신 분만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9월 28일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이고요. 네. 오후 8시 공연입니다. 예, 총 5쌍께 선물 쏘겠습니다. 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네. 샵 0945, 유료 문자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저희가 방송 끝날 때까지 여러분 문자 받고 추첨을 통해서 뮤지컬 티켓 선물로 쏘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개그우먼 남정미 씨와 함께했네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90초에 담는 수도권의 따뜻한 이야기. 90초 수도권 풍경. 90초 수도권 풍경 리포터 이윤지입니다. 저는 지금 서울 영등포구 서남권 글로벌 센터에 나와 있는데요. 결혼 이주 여성들을 대상으로 다문화 강사 양성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교육이 끝나면 어린이집에서 찾아가는 세계문화 체험 교실의 강사로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소리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나라의 민속 의상과 기본적인 그 인사 나누기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다들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도 인사 정도는 나눌 수 있는 교육이 활성화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에서 온 도가시 사오이라고 합니다. 저희하고 한국은 문화가 완전히 틀린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거를 제가 중간에 다리가 되면서 그렇게 도와드리고 싶다는 거죠. 샌베츠카노, 안녕하세요. 전 사르나입니다. 몽골에서 왔고요. 즐거운 나라예요. 우리나라 문화도 많이 한국 친구들한테 알려주고 싶고 제 꿈이에요. 앞으로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자기 능력이 참 대단하죠? 네. 다음 주도 우리 여러분들 열심히 한번 준비해 봐야 되겠죠? 안녕하세요. 서남권 글로벌 센터 차지연입니다. 고국의 문화를 소개하는 다문화 강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교육이 주체 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영등포구 서남권 글로벌 센터에서 리포터 이윤지였습니다. 네, 영등포구가 외국인 강사들이 어린이집을 찾아가서 각국의 문화를 알려주는 찾아가는 세계 문화체험 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자, 이윤지 리포터가 그 외국인 강사 양성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는 만큼 우리의 문화, 아이들의 사고방식, 대화법 이런 다양한 것들을 교육받을 필요가 있겠죠. 자,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보이존의 No Matter What. 출입처 기자들의 수첩을 살짝.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네, 출입처 기자를 연결해서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매주 목요일은 서울시 소식입니다. 서울시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죠. 김선희 기자. 네, 김선희입니다. 예, 그 서울대공원에서 반가운 소식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지난 7월에 태어난 새끼 기린 엘사 얘기입니다. 네. 오늘로 78일이 됐는데요. 이 삼복더위에도 지치지 말고 건강하게 자라라는 뜻에서 사육사가 애니메이션이죠. 겨울왕국의 여왕 이름을 붙여줬는데 예. 사실은 수컷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엘사는 난산 끝에 세상에 나왔는데요.
한쪽 앞발만 나온 상태로 머리가 산도에 걸려 나오지 못하던 엘사를 수의사와 사육사 8명이 1시간 동안 잡아당겨 꺼냈습니다. 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무리가 있었는지 출산 후 3시간이 지나도록 일어나지 못하고 앞다리가 접힌 상태로 앉아 있었다고 하네요. 그대로 두면 다리 관절이 굳어서 영구 장애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담당 사육사가 엘사가 다리를 펼 수 있도록 품에 안고 세우기를 수차례 반복한 끝에 비로소 엘사는 네 발로 설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아, 정말 어렵게 태어났는데 현재 엘사 상태는 어떤가요? 네, 지금은 다행히 어미젖도 빨고 나뭇잎도 먹는 사람으로 치면 이유식 단계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다행히 키도 몸무게도 또래 기린 수준이고 전반적으로 건강합니다. 다행이네요. 또 이달 초부터는 어미와 함께 야외 방사장에 나와서 적응 훈련을 하고 있는데요. 다른 어른 기린들 무리에도 잘 합류하고 있었습니다. 네. 엘사의 탄생이 갖는 의미가 하나 더 있는데요. 이 엘사를 낳은 엄마 기린 환희도 8년 전 이 서울대공원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동물원으로서는 모자 기린을 2대째 받아낸 셈이라 더 기뻐하고 있습니다. 네. 한번 가게 되면 꼭 들러야겠네요. 네. 자, 생활 속에서 궁금한 게 생기면 120 다산 콜센터에 전화를 저도 자주 합니다. 네. 참 모르는 게 없을 정도로 다양한 질문에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주는데 네. 이 서울시 민원 서비스가 한 단계 진화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우선 오랜 경험을 쌓은 민원 도우미 8명을 신청사 열린 민원실에 배치를 합니다. 120 다산 콜센터 인력 일부도 120 상담 코디로 전환해서 전문 상담을 맡게 하는 등 1대1 밀착 서비스를 강화합니다. 네. 이와 함께 신청자 한에서 예방접종, 보육료 지원, 학자금 대부와 재산세 납부와 같은 이 생애 주기별, 계절별로 필요한 정보를 필요한 시간에 이메일과 문자 메시지, SNS로 알려주기로 했습니다. 또 민원 처리에 디지털 기술도 접목을 하는데요. 민원 처리 부서를 자동으로 지정하고 자주 묻는 질문은 자동으로 답변을 연동해서 현재 평균 2.7일 걸리는 민원 처리 시간을 네. 2일 이내로 단축할 계획입니다. 또 민원 처리 보상제도 처음 실시되는데요. 공무원의 착오나 과실로 시민이 불이익을 얻으면 만 원에서 최대 10만 원을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네, 보다 체계적이고 그리고 빠른 시간 내에 민원이 처리될 수 있도록 개선이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에 또 남성 셰프가 출연하는 먹는 방송 프로그램 인기가 많습니다. 뭐 셰프테이너다 이런 명명까지 하던데 네. 요즘 요리하는 남성들이 늘고 있다고요? 요즘 유행하는 말 중 혹시 요생남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요생남 알죠? 네, 네. 요리하는 섹시한 남자라는 뜻인데요. 이런 예. 분위기를 반영한 통계 자료가 나왔습니다. 서울시가 펴낸 통계로 본 서울시민 생활시간 변화를 보면 이 남성이 가족에서 음식을 준비하는데 10분 이상 참여하는 비율이 2004년 11.9%에서 2014년 20.9%로 9%포인트 증가했습니다. 네. 서울 남성 5명 가운데 1명이 집에서 음식을 직접 하거나 돕고 있다는 것인데요. 많아졌네요. 네. 같은 기간 여성 참여율이 69.7%에서 71.3%로 1.6%포인트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이 남성의 음식 준비 참여율 증가가 눈에 띕니다. 음식 준비에 참여하는 시간도 남성은 3분 늘어난 반면에 여성은 1분 늘는데 그쳤습니다. 물론 상대적으로 종합시간을 보면 여성이 훨씬 더 많긴 한데요. 그쵸. 요일별로 보면 남성이 일요일 참여율이 26.4%로 가장 높고 토요일 25%, 평일은 18.9%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아무래도 주말과 휴일에 남성이 가정에서 음식 준비에 음식을 직접 하거나 참여하는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이죠. 예. 이는 가정 내 남성의 역할에 대한 인식 변화가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또 요즘 TV에서 방송되는 음식 프로그램이 여성 전문가 위주에서 남성 셰프로 바뀌면서 요리하는 남성이 새로운 트렌드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동안 남성의 그 가사 참여가 낮았기 때문에 기저효과도 있을 것이고요. 네. 그래도 또 이번 추석에 우리 요생남들이 대거 투입을 한다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자, 지금까지 YTN 김선희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9월 쉐보레 디젤 차종을 특급 조건으로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크루즈 말리부 올란도 캡티바 디젤 차량 구매 시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또는 최대 344만 원 할인. 개별 서비스 인하분 포함. 전시장에서 드라이브 쉐보레 시승에 참여하시고 푸짐한 경품까지 받아가세요. 9월 한 달간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쉐보레 Find New Roads.
저 잠깐 우리 아이들 상처 얘기 좀 들어볼까요? 여긴 귀신놀이 하다가 다쳤고요. 넘어져서 여기 다쳤었어요. 근데 다들 상처 안 보이는데? 어지갔지. 부채표 후시딘이 세균 감염을 막아 빠르게 상처엔 후 부채표 후시딘 동화약품. 안녕하세요. YTN 음악감독 장감독입니다. 라디오를 듣다 보면 정작 유명한 곡이 흘러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수도권 투데이에서는 가급적 듣기 좋고 귀에 익은 음악을 선곡해 드리려 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음악으로 청취자 여러분을 더욱 만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유명한 팝음악 밴드 토토의 로잔나 준비했습니다. 일 때문에 시골도 못 가보는데 공연 꼭 보고 싶습니다. 4852번님 축하드립니다. 당첨자 명단에 올랐네요. 앞서서 뮤지컬 오 당신이 잠든 사이 당첨자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4852번님과 함께 7504번님, 5008번님, 0981번님, 5239번님 이렇게 총 다섯 분께 뮤지컬 티켓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날짜가 다음 주 월요일 9월 28일이니까요.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저녁 8시 공연이고요. 대학로 예술마당에서 펼쳐집니다. 저희 제작진이 당첨 문자를 따로 보내드릴 테니까요. 차후에 안내를 받으시면 됩니다. 저는 내일 오전 9시 1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아나운서 정병진이었습니다.